네, 안녕하세요. AP 투자 연구소 장동현 전략 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인바이오가 되겠습니다. 인바이오 코드번호 352940이 되겠고요. 현재 시점은 2021년 1월 15일 12시 37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인바이오 뭐 차트 한번 보시기 전에 어제 간략하게 한번 뉴스가 한번 떴어요. 그래가지고 뉴스를 한번 읽어줬어야 되는데 라는 것들을 조금 깜빡했다라는 것들을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인바이오 급등, 인바이오 곡물 가격 급등 비상에 20조 살균제 시장 공략 정부 과제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일단 요것 때문에 어제 조금 급등을 했었는데 인바이오 제네릭 작물 보호제 업체 인바이오가 강세다. 세계 곡물 가격 강세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어. 주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농무부 1월 전 세계 농작물 수급 전망 보고서에서 옥수수 선물이 전일 5% 이상 급등을 해가지고 뭐 달러를 돌파를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인바이오라는 종목도 지금 현재 저뭐 농물 작물 보호제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농물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이제 인바이오도 수급이 조금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말씀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인바이오는 이제 화학 농약 대비 살균 살충 효과를 우수한 천연 물질의 작물 보호제를 개발하는 친환경 작물 보호제 제조 업체죠. 왜냐하면 농물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친환경으로 해가지고 잘 보호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말씀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인바이오는 지난해부터 글로벌 이슈 해결형 제초제 및 살균제 후보 물질을 개발 연구를 하는 산업혁명대 연구 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2035년 전 세계 살균제 시장이 2.1%인 연간 3,500억 원의 규모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일단 인바이오 이렇게 뉴스를 살펴봤는데 간략하게 한번 신규 보시는 분들 다시 볼수 있도록 내용이 조금 중첩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바이오 1,583억 원 정도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명재 대표님께서 24.67%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24.67%를 가지고 있는데요. 한 30에서 한 40%에 대한 이런 매집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동사는 인바이오로 해가지고 하고 있고 화학 농약 제조 판매 업체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2020년 9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 34% 당기 순이익이 24.6%를 증가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2035년 동안 이제 인바이오가 매출을 한 3,500억 정도로 잡고 있는데 지금은 뭐 계속 조그만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당기순이익이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이 플러스 될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다른 뉴스 또 있나요? 아, 좀 뉴스가 매일매일 나오니까는 정신이 없어가지고 인바이오 갑작스런 13% 농물 바이러스 대응 해가지고 치료제 개발을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인바이오 강생 15%까지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뉴스가 나오면은 조금 이제 확인을 해가지고 또 투자를 하셔야 되니까는 항상 분석하고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인바이오 대한 종목들은 제가 여기서도 찔러드렸고 하루도 빠짐없이 어느 정도 다 마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뭐 상한가 드신 분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쪽 부분을 좀 지지를 해준다고 한다면은 한 번은 좀 슈팅을 주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단기적으로 좀 슈팅이 가고 있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매물대를 건드려주면서 어제 물량을 조금 뺏어오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현재 흐름은 21선을 지켜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21선을 한 3일 정도만 지켜준다고 한다면은 단기적인 매물대를 한번더 터치하지 않을까, 한 18,700원을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한번 예상해 볼수 있겠고요. 만약에 이제 뭐 손절할 물량도 체크를 해드린다고 한다면은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은 14,000원 정도로 해가지고 빠지면은 비중 축소했다가 다시 이쪽 부분에서
13,000원 부근에서 수급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재공략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를 챙기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뭐 주가 조금 많이 빠지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인바이오는 지금 약 마이너스 8, 7%를 빠지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21선을 지켜주는 그런 흐름들이 굉장히 양호하다라는 것들을 말씀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인바이오 좋은 기업입니다. 그러니까는 관종 추가하셔가지고 좀 공부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어제 뭐 외국인하고 기관 쪽에서 쌍끌이 매수를 했죠. 투신 쪽에서도 들어오고 있고 한번 들어올 때 굉장히 많이 들어오죠.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남겨드릴 테니까요. 일단 주말 잘 보내시고 항상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 AP 투자 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을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쪽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한번 쳐보시고요. AP 투자 연구소 상단 링크를 클릭하겠습니다. 클릭을 하시면 라이브 쪽에 이제 깜빡깜빡 불 들여 있는 곳이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는 곳이고, 저희가 이제 AP 투자 연구소에서 유튜브하고 교육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주식에 대해서 처음 보시는 분들, 그리고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쪽에 들어오셔가지고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을 한번 받아가셔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쪽에서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 해가지고 아침 7시 30분부터 1월 12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뭐 추천 종목, 뭐 추격 매수 금지라던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해야 될 상황과 해야 되지 말아야 될 상황에 대해서 저희 김용재 소장님께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7시 30분부터 미국 시장 분석, 그리고 당대 이슈에 나왔던 것들을 시황을 어느 정도 이제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어떤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9시부터 추천 종목 그리고 현재가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일자 목표가 거기에 대한 손절가를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UST 현재가 6,700원 정도 매수를 해가지고 당일 시가 대비해서 7.84%까지 급등이 나올 수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번 도움을 받아 가실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무료 종목도 한번 받아 보시면서 차곡차곡 한번 수익을 한번 챙겨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